안녕하세요. 아, 그냥 전광구로만 되어 있구나. 전광구로만. 예, 알겠어. 예, 나게 따서. 봐봐. 어차피, 아, 1층서부터 갔어야 되네. 씨, 어차피 이건, 이거 밑에는 1층 가야 되잖아. 근데 지금 3층보다. 예, 그러니까 요거는 또 밑에 가야 되니까. 예, 알겠어요. 그럼 1층서부터 하나씩 빨아서 올라가야겠다. 천장 까서 작업할 거예요. 천장 작업되면 천장상이다. 그게 더 확실하겠다. 저걸 끌어서 거기서 확. 예, 그냥, 예, 그래야지. 빠는 것보다는 그게 더 확실해요. 그러면 완전하지, 뭐. 예. 그렇게 작업할 거예요. 네, 알겠어요. 예. 똑같으니까, 뭐, 구조 다 똑같으니까. 네. 예, 알겠습니다. 다 나머지 다 열려 있죠? 5층까지는 화장실? 예. 네, 다 열려 있고. 아, 난... 내가 있으니까 열렸다 그래도. 예. 그것도 여긴 또 높네. 2층은? 2층은 높아요. 예, 좀 높네. 대박. 사다리가 아까랑 높이가 안 맞아. 오케이. 왜 이렇게 뻑뻑하냐? 네? 어이씨. 높아도 뭐. 이게 확실하니까. 어, 이거 진짜 천장 핀 건데? 어, 진짜. 어, 저 봉다리 이것 좀 주세요. 비닐. 비닐. 비닐 주세요. 뭐 찢겼나요 혹시? 밑에 발판? 걸렸어요? 아, 예,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소변기가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좀 많이 받는 이유가 이게 악취 심한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. 이거 못 참고 소변기는.
소금기를 이렇게 세척해준다고 쉽진 않죠. 차부터. 어? 아이씨, 물이 뒤로 들었네? 에이씨.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. 이걸로 배관 안에 다 넣었어요. 예. 이거를 일단 다 뜯었다고. 예. 여기 다 넣어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. 나이네 진짜. 나오세요. 튀어 튀어 튀어. 예쁘게 좀. 가서 물 틀으세요. 예? 물 틀으라고요. 물 틀으라고? 예, 무축거. 무축거? 예. 예. 아, 이거 안에 다 묻었어. 아.
네, 근데도 뭐 저기요 보니까 끼기를 많이 꼈어요. 네, 미리 해두는 게 좋죠. 네, 막히기 전에 하면 뭔 소용이야. 막히기 전에 해놔야 막힐 일이 없지. 알겠어요. 어휴, 이거 비좁은데 이거 또 하나 들어오지? 이거 도착한 사람. 어제도 지하실 내내 지하실 작업했는데, 씨. 아, 어제도 하루 종일 지하실 작업했어요. 공장 하수구. 아, 그럼 고압수도 다 큰 거 다 하죠. 공장도 다 하는데. 다 해요? 큰 거. 하지 마세요. 일을 확실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. 내 몸이 귀찮더라도 뚫을 때는 확실하게 뚫고 다녀요. 우따 여긴 엄청나네. 오히려 작업하기는 아까 밑에가 낫네, 씨. 높아서 그렇지. 다 같이 내리고 왔다갔다 하는 그거니까 이제 먼저 다 하고 여기를 이제 통과시키고요. 네. 그 다음에 저쪽에서 넣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. 네, 두 번 하는 거예요, 두 번. 사장님! 어디 가셨어요?